김영철 최하정의 내 멋대로 넘버 5. 자, 오늘부터 새롭게 최파타 일요일을 책임질 이 남자, 갓 잡아올린 생선처럼 팔딱팔딱 에너지가 넘치는 이 남자, 뻔뻔한 영철 씨, 개그맨 김영철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넘버 5. 자, 여러분, 일요일날 호감, 비호감이 쫙 깔릴 것 같네요. 좋아하시는 분은 너무너무 들으실 것 같고, 아니면 채널을 확 돌리실 것 같네요. 아유, 아니에요. 제가 이제 네. 호감 대열에 또 이제 형성이 됐어요. 아, 그래요? 언제 났어요? 뉴스에? 뉴스에 아직 나진 않았어요. 여론이 예. 중요한 건 제가 잠시 자리를 떠났다가 예. 다시 또 컴백을 했다라는 그래요. 거. 그리고 제가 목동을 잘 올 일도 없었어요. 아, 안 올라고 했어. SBS를. 좋아하지 않죠? SBS를 좋아하지 않죠? 난 SBS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 여기서 1년간 몸을 뒀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 괜찮잖아. 근데 이젠 괜찮잖아. 그렇죠. 저는 또 최하정 씨가 부르면 와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영철아. 착해. 그거 아니야. 어떻게 했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아! 오리지널이구나 저게. 역시 원전에 다르죠? 김영철의 라디오계 어버이자 티처 스승님. 갑자기 찾아온 깜짝 철파임 스페셜 철 업디의 멘토 특집.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어버이날을 맞아 제 라디오의 어버이 최하정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스승이를 한 주 당겼어요. 가부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최하정 씨. 안녕하세요, 최하정입니다. 와, 아니 우리 5835번님이 아니 화정 언니 한창 주무실 시간 아닌가요? 꼭두 새벽에 철배에 모신다니 끝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하셨는데, 아니 지금 박성희님이 어머 화정 언니 오늘 오드리 헵번 같아요. 아름다우세요. 아, 왜 오드리? 죄송합니다. 아니 오드리 헵번도 네. 가려고 했는데 예. 본인이 민망하신 예. 거야? 너무 민망해. 급해가지고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 헵번 헵번. 즉석밥 즉석밥. 세수록 씨가 어머 지금 벌써 12시 아니죠? 대박 언니 개밥주다 나오셨나요? 맞아요. 진이 밥 주고 나왔어요. 항상 룩은 개밥 주는 룩이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개밥 주고 뭐 마트 가는 룩. 예예예. 예. 그럼요. 아니 4154분이 화정 언니 DJ석이 아닌 반대편에 앉아있는 게 어때요? 왜냐하면 진짜 저 자리 처음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자리에 앉으니까 뭐라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좀 겸허해지나요? 아니 뭔가 이제 그래도 이제 다 이렇게 초대하는 거는 그래도 막 스타들 많이 초대하고 하니까 제가 뭐 된 것 같네요. 아니 예. 왜냐면 또 최하정 씨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고쇼? SBS 우리 고쇼 외에는 예, 예, 예. 게스트 한 적도 거의 없을걸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뭐 쉽게 편안히 볼 수 있는 게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거의 헐리우드 배우죠. 네. 아니 김미영님 언니 왜 아침부터 이뻐요. 오늘 아침 메뉴 뭐 드셨어요? 초식으로는? 아 제가 지금 공복이에요. 네. 공복의 토크 컨디션 괜찮을까요? 네, 어때요? 간헐적 단식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지금 컨디션 기본 점수로 따지면 100점 만점에? 너무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 네. 7시 57분에 문을 열더라고요. 본인 거 12시 들어올 때 59분 30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긴장했다는 거죠. 제가 네. 어떻게 잡은 건데? 난 기다리고 오신다고 네. 문을 여는데 영철아 하는데 누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12시 한 5분에 와도 되는데. 긴장했어요. 아니요. 사실 뭐 긴장 이런 얘기 하는데 최하정 씨가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철밤에 차도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정말요? 네네. 여러분 제가 급해서 눈 번쩍 뜨고 네 일어났습니다. 네. 사람이 급하니까 새벽기도 가시는 분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벌떡벌떡 눈이 떠지는데 거의 지금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분 저 유튜브 너튜브 오픈했어요. 제목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아이고 잠깐만 너무 날로 먹는 예. 거 아니에요. 그냥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예, 지금
유튜브를 개국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두 분이 계시거든요. 네. 자기소개가 12글자인 분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승엽이에요. 이 두 분이 인사를 난 그냥 김영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두 분은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이승엽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까지 해야 인사야. 그러니까 너무 이승엽 씨가 그렇다니까 더 좋네. 그렇지. 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제 엊그제 런칭을 해서 그 와중에 나 유튜브에 그 커뮤니티 올려놨거든요. 어떤 분 댓글이 지금 남의 거 홍보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니 거나 잘해라고. 나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왜? 우리 영철이 10만 됐잖아. 아 10만 안 됐어. 난 9만 얼만데. 아직도? 그래서 우리 누나가 여러분 지금 보니까 12,900명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근데 사실 제가 그쪽 업계에서 사수인데 구독자 붙는 속도는 사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약간 초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공광진천지에 한번 나왔을 때는 막 그냥 막 임금동 1위 막 몇백만 됐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건데 사람이니까 현실 모르고 내 거 오픈했을 때 막 약간 초조해지고 만 2만 막 구독자는 뭐 아직 2만도 안 되고요. 그렇죠? 구독은 지금 12,900명인데 제가 봤죠. 예, 예. 어제 너튜브를 다 봤는데 지금 정미라님은 저는 이미 구독을 했죠. 아 쿠쿠쿠. 감사합니다. 너무 기대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최하정씨 치면 안 나오는 게 우리 쏨님이 너튜브에 안녕까지만 쳐도 자동으로 안녕하세요 최하정이가 뜨더라고요. 아 정말? 예. 그래서 철업디가 인별그램에서 이제 홍보를 해줘서 화정원이 너튜브를 알게 됐는데 너무 감사해요. 오늘 철판까지 나오시고 이거 혹시 두 분 완전 자매 결혼 맞죠? 아니 왜냐하면 또 제가 영철 씨 그 오리지널의 덕덕이잖아요. 덕덕이죠, 덕덕이. 제가 덕덕이고 만재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제 거를 오픈하고 나니까 저도 아직 구독자 이름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재밌는 거 엄청 많아요. 안 그래도 아지님이 최고의 덕덕이님이 오시다니 제가 다 영광인데 우리 1호 연예인 덕덕인데. 어, 덕덕이야 나. 우리는 덕덕이 꽥꽥이 좀 정해져 버렸어요. 어. 최하정 씨도 지금 오고 있던가요? 예, 오고 있는데 아직은 못 정했어요. 뭐, 저는 좀 남녀 구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영희들 어때요? 영희들? 안녕하세요, 안녕이들. 아, 아니요 아직 예 제가 좀 예 그럼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아니 뭐 명랑이도 있었고 예 발리도 있었고 조이들 조이도 있었어요. 조이도 있었어요. 울트라 캡숑 라이스장도 있었고 예. 하여튼 여러분 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오픈했잖아요. 근데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이렇게 해야 해요. 맞아 안녕하세요 최하정이까지 구독자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래.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제가 내가 유튜브 해봐서 그런데 아직 유튜버 인지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래요. 인지도가 너무 낮아. 나는 사수를 해서 나는 김영철을 지금 바로 떠요. 뭘 공방진천제 때문에 본 거야. 로그 같은 다 계열사예요 우리. 그쪽도 그래요. 그렇고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고 그렇죠. 내가 영철이가 덕덕이라고 했을 때 아 영철이는 정말 다른 건 볼 거 없어도 브레인이 너무 반짝인다. 사수해가지고 나도 노화가 생겼는데 네, 8322번님이 저 바로 구독갑니다. 구독은 처음이에요. 구독 구독을 요새 좀 짜긴 한데 맞아 이상하게 구독은 나도 안 하게 되더라고. 그치 내 거 구독은 안 했죠. 아 했지 왜 안 했어. 난 영철, 했어요 난 다 봤어. 아 영철이 건 했지 당연히. 강지영님도 좆대 꼬알 완료하셨고 지금 1.29 12,900에서 지금 13,300이 됐대요. 잠깐만 그 요즘 이 프로가 제일 잘 나가죠 SBS에서. 제일 잘 나가잖아. 진짜 기가 막혀.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이제 눈을 비비고 여기 나왔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김영철 파워 FM의 파워를 보여주세요. 네. 제가 이 방송이 끝날 때까지 2만이 되면 그 중에서 2만이 너무 높지 않아요? 15,000명? 아이 파워가? 그러니까 2만 너무 되면. 2만 되면 제가 뭐 하실 거예요? 저도 노란 5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븐은 너무 크고 그게 또 다 집안마다 설치가 그러니까 그 제 위에 있는 에어프라이기 있어요. 오븐도 되고 토스터기도 되고 그 오븐을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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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븐을 예, 5대를 예. 드립니다. 퀴진 아 땡땡땡 그거 야. 오븐 5대. 여러분 저 그거 엄청난 거잖아. 그러니까 저 너튜브도 이렇게 많이 안 구독을 안 해 주셨는데 자 여러분 우리 파워를 한번 보여줍시다. 구독 인정해 주시고요. 2만이 되면 그중에서 5분을 뽑아서 네. 제가 오븐기를 에어프라이 오븐기. 오케이 일단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유현정님 화정원이 최다 구독자 이름 산뜻이들. 산뜻이들 좋고. 정재기님 네. 화정이의 사랑이 되니까 화랑이 어때요? 화랑이도 좋네요. 재현님이 네. 와이프 계정까지 구독이 두 개지요. 두 개까지. 우리 재현 씨가 탔으면 좋겠다 에어프라이어. 좋아요. 에어프라이어지만 오븐도 되고 토스트기도 되는. 다 되는.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퀴신 땡땡입니다. 그 다섯 대 드릴게요. 그다음에 구독 인증까지 주시면 화장님 쏘신 아까 그 에어프라이어에 우리 철파임도 백화점 상고 10분께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샵 1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니까 계속 구독 인증해 주시고 요런 질문 하나 어떨까요? 7712번님 화정언니 언니가 보시기에 철업대 DJ 실력은 몇 점인가요? 이벤트로 두 분이 혹시 방송 시간을 바꿔서 진행해 보신다면 괜찮으시겠는데 일단 솔직히 말하세요. 전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아이 봐 들은 적 없어. 예, 예. 한 번도 여기 오늘 올 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 들었는데 좀 지루하더라고 그게 아니 그. 어 여러분 이거 공격해. 나 지금 지루하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어 재판다 다 일어서 공격해. 어머 우리 재판다 애청자분들 일어서. 재판 일어서. 아 네. 아니 너무 잘하죠. 아. 아니요 그리고 제가 많이 듣진 못했어도. 일단 아침에 그 상쾌하고 기분 좋은 거 근데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대단하다. 그거는 정말 김영철 씨가 갖고 있는 바이브야.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 조작될 수가 없어. 그렇지. 누나 근데 그거 기억나요? 제가 여러분 여기 있었던 이유를 맨날 최하정 선생님 얘기하거든요. 2016년 10월 어느 날 이제 펌프드 때 끝나고 이걸 하게 됐어. 영철아 가서 진짜 너의 진가를 보여줘. 너 너무 잘하잖아. 맞아 잘해. 나 너 좀 다르게 할 것 같아. 그냥 기존에 아침에 그 DJ 뭐 뉴스 이런 거 말고 하여튼 있어. 너 할 거야. 너 해봐. 근데 내가 그거 딱 믿고 하는데 나 저분은 나의 선생님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해서 어느 날부터 여러분 진짜 영철 씨가 스승의 날 이럴 때 문자 꼭 해요. 아 하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어떤 때는 문자가 빠지면 섭섭해. 외국 갔나? 뭐 어디 갔나? 내가 그랬지. 생방 중에 얘기하잖아요. 쟤는 스승의 생 문자가 안 와 막. 왜 문자가 안 와? 그러니까 걱정이네. 그만큼 막 이렇게 매해.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내가 왜 선생님이시 했다가 그 뜻을 아니까 너무 그렇죠, 그렇죠. 감사하고 좀 특별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선생님이 사실 오늘 이제 뭐 너튜브 홍보차 나왔는데 이쯤에서 검색 퀴즈로 나가볼게요. 여러분 이건 최하정 씨의 시그니처 인사법이잖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주 하는 인사인데 이렇게 최하정 씨 입에서 나오면은 이상하게 특별한 멘트를 느끼면서 웃음도 나오고 분위기도 아이스 브레이킹되고 그래요. 네. 이번에 런칭한 너튜브 타이틀이기도 한 다섯 글자 이 인사는 무엇일까요? 자, 1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착착 감기죠. 2번은 건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자, 여러분 너튜브를 보시면 저 어제 봤거든요. 너튜브에 진짜 그 실화예요. 나는 말랐던 적이 없었어. 뼈가 없. 나 그냥 난 건강했어. 난 말랐던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박지현님이 그것도 제주야. 그러니까. 그래. 2만 금방이네요. 구독 완료 지금. 구독 쭉쭉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박지현님께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요.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세요. 샵이 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 103 챙겨드리고 4부도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Stay tuned. Don't go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나이가 드니까 가사는 버벅거리네요. 저의 라디오계 어버이자 우리 선생님. 선생님, 최 선생님. 저는 언제나 이분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죠.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최하정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미나코님이 화정언니, 화정언니. 철합디가 화정언니 언급할 때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왜 이래? 난 널 가르친 적이 없단다. 아니면 뿌듯하다. 어떤 기분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별한 느낌이에요. 아. 예, 사실 영철이가 게스트 때는 워낙 뭐 반짝였고 아, 최파타로 예, 제가 많이 배우고 맞아요. 우리 그 코너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예, 근데 뭐 너무 잘해서 특히 아침 프로랑 너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진짜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뭐 누나한테 많이 배웠다 뭐 막 이래 주니까 사실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뿌듯하다 이런 것보다 굉장히 특별한 우리 영철이구나. 아, 그쵸 그쵸.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그래서 아까 앞에 내렸던 퀴즈 최하정 씨만의 시그니처 인사 정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최하정이 있었잖아요. 정답은 뭐죠?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네.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예. 자 오늘 게스트처럼 한번 해보세요. 자 8684번님. 정답은 아 이렇게 읽어보면 돼요. 정아 살려서 읽어야지. 정답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너튜브 구독 인증도 갑니다. 순식간에 10만 가자. 아 10만 가셔야죠. 10만 가면 우리 또 콜라보도 해야죠. 네, 정말. 네. 가슴이 쿵쾅 그래 우리 콜라보 해 10만 내면 해야죠. 저도 한번 저도 나하고 우리 거 한번 나와주시고. 콜라보라는 게 합방? 어 합방 같이 하는 거. 그거 하자 나는. 뭐 잡술 텐데. 그 한번 할래요? 그래 같이 잡수자. 잡술 텐데 오늘 게스트는 최하정 씨예요.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시니까. 시경이가 안 때려. 동생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다행이다. 결국은 즐길 텐데. 우리 영철이 또. 동환이네. 동환이. 그렇죠. 아 동환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동환도 배웠네. 나 시경이랑 같은 또래인 줄 알았어. 오. 모이슈하잖아. 모이슈하잖아. 4744번님. 네. 정답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바로 구독 완료. 모이슈한 화정 언니 구독자를 촉촉이로 한번 할까요? 우리 촉촉이들. 촉촉이들 모이슈하니까. 촉촉이들 느낌은 좋네요. 촉촉이들. 나는 영철아 그 돼지고기. 찌개 먹을 때 꼭 비계를 먹어야 해요. 비계 왜? 모이스처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예요. 맛있게 먹으면 몇 칼로리? 0칼로리. 냉장고를 부탁해서 둘이 같이 나가서 나왔고요. 네. 8613번님. 1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저도 구독했어요. 하정 누나. 메인 화면에 최하정 부엌 최초 공개 뜨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네. 최초 공개. 최학규님도. 정답은 1번.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제 계정 아내의 계정 친구들 계정까지 다섯 명 구독 완료했습니다. 여기 인기 너무 많다. 오늘 아니 진짜 파워가 있는데 선생님이 또 게스트 안 하시니까 무브해 주시니까 지금 많이 듣고 계시나 봐요.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울산이니까 사투리를 읽어보세요. 박채복 씨. 60대 직장인 울산 큰애기입니다. 동양인 영철 씨 것도 구독 안 했는데 최하정 씨 너튜브를 구독 눌렀네요. 내 생일 첫 구독입니다. 뭐 할 수 없이 영철 씨 것도 구독할게요. 박채복 까마나 누구였어. 네, 구독 꼭 해주시고요. 채복 씨 너무 감사해요. 채복 씨 너무 감사합니다. 울산서 예. 이렇게. 우리 원미영 님이 와 이만 갈 수 있겠는데요? 지금 1.9만 명? 19,000명이야? 와 여러분 1,000명만 더 좋아하시고 와 야, 진짜 우리 철파에 우리 철가루도 대단하신데요. 대단하네. 예. 살짝 자존심 상한데? 왜 봐? 나는 최파타에서는 이런 걸 못했어요. 괜히 민망하더라고. 나도 내 것도 못해. 아, 그치? 그치? 그렇구나. 하지 말아야겠구나. 나도 그럼 최파타 예. 나갈게. 오리지널 저기 홍보로.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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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분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2만 명이 넘으면 최하동 씨가 에어프라이기 아까 뭐 된다고 그랬죠? 오븐 원래 오븐이에요. 오븐 에어프라이기 그다음에 토스터 뭐 데우기 다 돼요. 다 돼요. 그리고 너무 예뻐 이렇게 클래식해서 예. 다섯 대를 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철파엠 곳간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10장을 또 꺼내가지고 야, 부잣집은 다르구나. 바로 10분을 뽑아드립니다. 네. 네네. 방송 끝나기 전에 구독 인증 문자 쭉쭉 보내주시고요. 맞아요. 구독 인증 문자를 보내주셔야 여기서 다섯 분께 뽑으니까 그렇죠. 또 확실히 모델명을 얘기해야 돼. 똑같이 얘기해도 노란 오븐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 퀴즈는 땡땡. 네, 네. 오븐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클래식한. 좋아요. 8시 37분 11초 2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와 근데 누나 그 통통 튀는 톤 있잖아요. 네. 인사할 때도 그렇고 뭐 영철아 촥촥해. 다르거든요. 아 영철아 그만해. 이거랑 촥촥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신 거죠? 데뷔 때부터 아니면 데뷔 전부터? 원래 아니 그러니까 제가 타고난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유난히 뭐 말을 통통 튀게 한다는 생각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이제 표현 같은 게 좀 명확하고 이렇게 좀
저격하는 거를 해서 그런가? 왜냐면 저기 본인이 얘기해 주세요. 예전에 신인 때 첫 연기하는데 빨간 코트 입었는데 피디님 이름 잘 모르니까 신이니까 야 빨간해. 아 그때 그러니까 너무 뭐... 저기 빨간 옷 입으네 이쪽으로 빨간해. 아니요 최하정이요 이랬어. 그러니까 저 빨간해 아니고 빨간해 아니고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해서 저 최하정이요 빨간해 아니고 최하정이요 이랬는데 어. 아,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참 버릇없고 막 그럴 수가 없는데 그때 나는 내가 빨간애가 아닌데 그치, 그치. 그 감독님이 카메라 보고 저 빨강애 빨강애 좀 옆쪽으로 그러니까 내가 저 최정이에요 빨간애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게 그 당시는 엄청 조금 건방지고 막 되버려지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 그 감독님이 너무너무 유명한 촬영 감독님이었는데 근데 다행히 그 감독님이 그때가 또 그래 최하정이 옆쪽으로 이랬어요. 그때가 옛날 때 또 서슬퍼러 떠 그렇죠. 50대 이런 때였나요? 30년 전. 그러니까 뭔가 좀 그렇게 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철이도 이제 시끄럽고 이러면 아 영철아 시끄러 이러지 않고 영철아 착착해. 그렇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뭔가 좀 정확해 명확해 보이니까 그런가? 그런 톤을 예, 딱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최하정 씨, 아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들어가 볼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최하정이 알고 싶다. 사실 우리 최하정 씨가 DJ를 굉장히 오래 하시면서 늘 게스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질문만 하는 입장이셨잖아요. 그래서 본인 얘기를 계속 털어놓는 시간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은 셀럽 최하정에 대해 확실하게 캐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셀럽인 거 인정하십니까? 아 이건 질문 속에 답이 있네요. 셀럽이 아닙니다. 어? 아니 셀럽한테 셀럽이십니까 물어봅니까? Are you 셀럽? 이렇게 물어봐요? Are you comedian? Yes, I'm not a Canadian. I'm comedian. 그러니까 저는 셀럽은 아니에요. 예, 그냥 뭐지? 그냥 최하정? 최하정? DJ? 연기자? 그래서 그걸 토를 셀럽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아 토탈이라고 하지 않고 토를. 저는 예전에 최하정 씨랑 같이 방송하다가 뭐 이런 건 상식이지 지식이지 뭐 이런 건데 그런 건 영철아 난리지지. 난리지 이거 뭐야? 난리지. 그 난리지. 맞춤 토크죠. 또 영철이가 네. 또 영어하는 거 좋아하니까. 난리지지. 네. 그럼 제가 이제 막 하면 누나 풀 센텐스로 얘기해. 풀 센텐스로 얘기해봐. 네. 네 막. 아니 그 얼마 전에도 최하정 씨 때문에 사과에 땅콩부터 발라먹기 집에서 요거트 바크 만들기 이게 열풍이었는데 아니 이렇게 자꾸 그 집 공개하면서 음식 같은 거 만들고 뭐 솥밥 이런 거 만들잖아요. 네. 뭔만 이렇게 선보였다면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최하정 씨가 오일 이 오일이 뭐냐면 들썩들썩 셀럽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정말 놀랐어요. 사실 늘 땅콩 버터는 사과랑 많이 먹거든요 사람들이. 아 원래 그렇게 먹어요? 예 먹어요. 뭐 제가 이렇게 고안했는 게 아니라 좋아하시는 아메리카에서 많이 그렇게 먹고. 그냥 사과만 먹긴 해 진짜 버터는 안 발랐는데. 아 근데 많이 또 먹어요. 유난 떨고로 그런 건 아니고. 유난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먹으면 건강에도 너무 좋고. 음흠. 근데 제가 무슨 뭐. 무슨 모카씨를 갖고 온 무인점 선생도 아닌데 땅버 최 선생이 돼가지고 아유, 예. 토크가 정말 토크 착착해요. 그래요? 그래서 과거 좋아요. 그러니까 땅콩부터 최 선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호가 땅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놀라웠고 막 품절 사태가 일어나서 근데 이제 요즘 점점 건강에 신경 쓰시니까 그렇죠. 그 땅콩 버터가 작작만 먹으면 예 좋죠. 정말 건강에 좋습니다. 0칼로리니까. 우리 아까 뭐 청취자분 중에 유지인님도 언니 제 롤모델이라고 오늘 쉬는 날인데 지금 듣고 있다고. 감사해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게 마산 내리고 왜? 여러분 드디어 2만 명이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하정씨. 최하정의 파워템에서는 본인이 본인 걸 홍보를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저의 자매결연 회사죠 우리 자회사 저를 키워주신 우리 최하정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sit down please 앉아주실래요? 아, 예? 네 앉으셔서 이제 문자 읽어야죠. 네. 우리 2499번님이 아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구독 인증 완료. 출근 중 운전하면서 구독 인증 못할까봐 조마조마 얼른 주차시켜놓고 그래요. 구독 인증 완료. 와 주차시켜놓고 잘하셨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8999번님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할 때 저는 자꾸 그 코를 찡긋하게 돼요.
오리지널 화정원이도 그렇죠? 구독 인증. 그럼요. 전 덕덕이니까 꽉꽉. 와, 좋습니다. 예. 약간 코를 좀 찡긋하게 되죠? 안녕하세요. 최효정이에요. 그렇죠. 예, 예. 8212번님도 아, 안녕하세요. 최효정이에요. 유튜브 구독 인증합니다. 제 라디오 주파수는 늘 107.7 고정인데 철팔미 화정원이 나와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따 12시에도 만나요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말씀을 다들 너무 따뜻하게 해주신다. DJ가 따뜻하시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1830번님은 공방 찐천재 나왔을 때 왜 본인은 그때 안 하실까 했는데 드디어 구독 인증도 합니다. 그때는 막 아우 안 한다 그랬었나 봐요. 자신이 진짜 없었어요. 그때는 왜냐면 컨텐츠가 없잖아 나는. 아우 많죠. 그래서 내가 이거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집에서 좀 사부작사부작 할 수 있는 거. 음식 뷰티만 해도 뭐 할 거 많죠. 하여튼 우리 10만 내면 서로 잡술 텐데. 같이 해. 우리 뭐 잡술까? 잡술 텐데 하실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뚱시경이라도 같이 해야 돼요. 아 그분 너무너무너무 어쨌든 저기 백종원 씨 알아시더라. 초대할게요. 예. 네. 3208번님이 구독 인증합니다. 화정원이와 철우띠 환상 콜라보 상쾌하고 상큼한 아침 시작합니다. 와, Good morning. 네,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다섯 분께 클래식한 오븐 최하정 씨가 직접 보내드릴 거예요. 예, 봉투 직접 싸서 택배 부축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요? 주소 주세요. 그럼요. 예, 예. 어때요 오늘 최하정 씨 첫가루도 파워 오늘 괜찮았나요? 최고! 나 진짜! 너무, 나 솔직히 조마조마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 줄 알아요? 18,000이서 끝나면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2,000명은 최파트에서 연결해서 합시다. 막 이러려고 했는데 2만이 됐잖아. 그럼 2만 감사하고요. 야 제가 꼭 사장님 뵈면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네네. 아니 인증 문자 보내주신 분 중에서 추가로 10분을 더 뽑아서 백화점 선곡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고 선곡표 확인 꼭 해주시고요. 자 이제 이쯤에서 최하정 씨 신청곡을 듣고 올까 하는데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죠? 아 제가 아침에 좀 상쾌하고 기분 좋게 근데 제가 정말 이 노래 아침에 자주 듣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여러분 노란 비키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막 땡땡이 폭탄. 네. 자 여러분 또 예 앞이니까 발음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혹시 아직도 네. 전화 연결음 통화 연결음 이건가요? 아니 바꿨어요. 이제 바꿨어요? 항상 전화하면 요거 쓰겠는데. 맞아. 영철이는 정말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알아.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하지 발음을 여러분, 한번 살려서. 어떤 노래냐면요? 가수 이름이 먼저? 브라이언 하일랜드인데요. It's a bit teeny weeny yellow polk dot bikini. 닷 빠졌잖아. 폭닷. 이치 비치 티니 위니 옐로 포크 닷 비키니 이거죠? 그래 폭닷 시간이 많이 없어 폭닷 미치 스타트 She was afraid to come out of the locker She was as nervous as she could be She was Brian Highland의 이치 비치 티니 위니 옐로 포크 닷 비키니 듣고 왔습니다. 네. 8시 48분 8초 지나가고 있고요. 5180원님이 너튜브 잘 봤습니다. 중간에 돈 벌어서 깡통 하나 샀어. 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질 않아서 혼자 웃음보가 터져요. 그거 비싼 조명 맞죠? 언니는 돈 벌어서 뭐 하나 사면 기본 10년도 넘게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옷도 물건도 하나같이 새 것처럼 관리하는 노하우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 우리 여러분 최하정 씨는 물건 오래 깨끗하게 쓰시기로 유명하죠. 이거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저를 그렇게 야무지게 보는데 조금 부담스럽고 예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싼 것도 사실 늘 베스트 초이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샀는데 좀 마음에 안 들고 안 입게 된. 그럼 저는 그냥 남을 줘요. 왜냐면 그걸 갖고 있는 건 공간도 막 비좁고 그 대신 뭐 스파 브랜드라도 너무 내가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 그러면 드라이해서라도 다 갖다 놔요. 왜 웃었어요? 아 지금 스파 브랜드라는데 예. 그 목욕탕이 생각나서 찜질방에 그래. 갔는데요. 영재야 찜질방이 아니라 스파라고 해야지. 그 스파가 생각이 나서 웃었고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이제 좀 이렇게 저렴한 브랜드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의 옷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약간 이제 품질이 안 좋으니까 금방 해질 수가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드라이해서 뭐 10년은 쓰고 만약에 비싸도 마음에 안 들면 그거는 남을 주고 뭐 이런 스타일인 거죠. 지금 입고 있는 흰 셔츠도 꽤 오래됐죠 그러면.
요건 한 2년? 아, 그래요? 2년. 네. 예.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화이트 셔츠는 기한이 있죠. 예, 예, 예. 노래해질 수 있으니까 예, 예, 예. 되게 바래질 수 있으니. 네, 네, 네. 8300번님. 낮엔 라디오, 밤엔 홈쇼핑에서 화정언니를 잘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기력이 딸리는데 대체 언니의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걸지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늘 활기찰 수 있을까요? 진짜 진짜 항상 보면 기운이 넘치고 실제로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주가 이렇게 그냥 타고난 게. 그치? 억지로 좀. 나도 네. 좀 그렇잖아요. 이게 네. 다운되는 적이 있긴 있나요? 아 있죠. 아, 있죠. 그래요?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제가 밝은 걸 좀 좋아하고 저도 이제 연예인 됐을 때 초반에는 아, 좀 이렇게 폼을 잡고 좀 이렇게 좀 좀 새침하고 좀 이래야 좀 탑 배우 같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해봤는데 아, 그게 안 되고 그냥 저는 명랑한 진짜 어른으로 이렇게 탑표처럼 한 적 없으세요? 있죠 뭐. 안 한다 그랬잖아. 언제? 우리끼리지 우리끼리. 상황극. 진짜인 줄 아시겠어요? 예예. 예. 네. 가끔 소리도 지르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예, 전 좀 밝은 게 좋은 그쵸, 것 같아요. 밝아요 밝아요. 예, 예. 예. 그리고 또 뭐 아까 음식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고. 네 맞아요. 바이라민 씨. 아 그럼요. 뭐 기본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예. 챙겨 드시고 우리 8300번님 네. 수아호님이 전 화정 언니가 했던 말 중에. 사람들이 너의 안 좋은 면을 모르고 좋아하기도 하고 너의 좋은 면을 모르고 싫어하기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퉁쳐. 이 멘트를 저의 인간관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되새겨요. 퉁쳐. 이거 진짜 명언입니다. 요게 이제 정선희 씨가 네. 뭐 유튜브 나와가지고 그렇게 제가 화장하면서 그러진 않았는데 아마 누나가 한번 팩트를 발랐겠죠. 근데 또 우리는 아니야. 그냥 직원들이니까. 그만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걸 표현했는데 신드렁하게 얘기했던 거를 예. 그냥 퉁쳐. 맞아요. 퉁치는 게 많죠. 인생에는. 저도 사실 이제 제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신 거 보면 이게 싫어요? 이게 진짜야? 뭐 나쁜 댓글은 지워? 막 이러면서 물어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너무 좋은 말만 있고 이러니까 첫 해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래서 내가 네. 다음 에피소드 기다려봐. 분명히 또 서두르지 말고. 캄다운. 아니 그러다가 야. 무슨 일 있으면 또 죽어라. 이러겠지만 일단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퉁을 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찬사를 받았으니까 뭐 나중에 안 좋은 얘기 나오면 그것도 또 사실은 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퉁 치는 거야. 예, 퉁치는 거야. 아 진짜 평소에 명언이 많아요. 또 명언 어떤 거 있죠?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그렇지 맛있는 거 영 칼로리. 우리 그때 냉부에 가서 그치 디저트 먹으면서 나왔죠. 그랬는데. 예. 윤유진님이 화정 언니 오늘 어버이날인데 시댁에 뭐라고 전화를 드려야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인사말 언니라면 잘 정해줄 것 같아요. 시댁이야. 글쎄 시댁에 내가 시댁이 없어봐가지고. 그러니까. 따르릉. 시어머님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죠? 이건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s. 어머님 뭐 드실래요 어머님? 그렇지 밝게 좋네요. 어머님 배달해 드릴게요. 못 만나요. 최하정 씨 우리 할 게 하나 있어요. 뭐요? 광고 듣고 올게요. 김영철의 파워 FM 4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저의 스승 최하정 씨 함께하고 있는데 정진경 님이 50짤 별다방 바리스타예요. 고객분들이 제가 주문받으면 목소리가 최하정 언니 닮았다고 하세요. 최고의 칭찬이죠.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야지. 아 그렇지. 예. 2000년부터 최파다들은 고인물이에요. 네. 사랑해요. 네. 왜 자꾸 이런 헐리우드 스타일 하시는 거죠? 아, 내 스타일이에요. 헐리우드 알지도 못해요. 어딨어 헐리우드. 우리 문상미 님이 영철아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끼어들지 마. 상미 씨 어떻게 하셨어요? 예. 저 최하정 씨랑 같이 있었네요. 얘기하면 근데 누나. 선생님 얘기하잖니. 나 얘기하잖아. 네. 이러죠 제가. 같이 입도 못했어요. 네. 정혜영님이 시댁 친정 가야 하는데 무거웠던 마음 화장님의 센스 덕분에 기분 좋게 다녀오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기분 예. 좋게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박경진님이 두 분 다음에 진짜 두 시간 함께해요. 한 시간은 너무 짧아요. 너무 짧다. 아니야 또 우리 알잖아 두 시간 하면 또 지루해. 안 지루하게 할 수 있어. 그래요? 네. 오케이. 김민서님이 명랑한 사람이 결국 행복을 낳는다는 명언. 화정언니 너튜브 인사말. 감사합니다. 예. 9991번님이 구독자 현재 2.06만 2만 600명. 화정누나 행복을 낳으세요.
아니 명랑한 사람이 결국 행복을 낳는다. 또 이것도 얘기해야지. 이게 쇼펜하워가 한 말인데 예, 뭐 적화시키 한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여러분. 하여튼 오늘, 좋아요. 오늘 네. 어쨌든 안녕하세요 최하중이에요. 오늘 어떤 형부자 오셨는데 잘 되길 바라고 우리 또 네. 콜라보하고요. 네. 오늘 이제 챗바드까지 기다리셔야 되겠네요. 네. 알겠어요. 오늘 알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 끓인사 함께 보세요 질까요? 네. 오늘 하루 정신 차려. 지칠 때는 치어라. 영철이다. 하정이는 이제 치어라.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